안녕하세요.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샵 서울랩타일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제가 너무나도 기다리던 사료가 들어와서 기존에 서울랩타일에서 판매를 하던 사료긴 했는데 드디어 수입이 들어와서 서울랩타일에도 소량이지만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. 바로 반생과부기를 키우는 분들한테는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이 제품. 짜잔. 사키. 히카리 터틀 제품입니다. 초점이 안 맞네요. 이 제품이고요. 그동안에 제일 큰 568g짜리 제품이 품절이어가지고 참 애매했었는데 간신히 들어왔어요. 사실 소자, 중자, 뭐 45g짜리, 200g짜리 제품도 수량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아이고, 애매하게 타이밍 좋게 들어왔습니다. 드디어 그리고 568g짜리 대용량은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, 거북이를 많이 키우는 분들은 요즘 좀 쟁여놓으려고 그러시는지 좀 쭉쭉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는데, 다행히 다음 달에 또 수입이 들어올 계획이라니까, 그때 한번 좀더 쟁여놓을 수 있도록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 많이 찾으시는 카메프로스. 치마성 육식성 사료. 이 제품도 큰 입자, 큰 용량, 작은 용량, 그리고 작은 입자, 작은 용량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최근 희한하게 작은 입자가, 이게 작은 입자거든요.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몇개안 남아서 이것도 추가로 받았어요. 근데 전체적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뭐 사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파충류용품도 수입이 지연되고 있거나 뭐 들어와도 예정 물량보다 뭐반 혹은 그 이하로 들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참 저희도 참 애매한데 어떻게든 열심히 버텨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그래도 어쨌든 뭐한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모르죠 뭐. 참 환장하겠습니다. 그래도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서 저희도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참 험난한 코로나 사태 시기를 잘 버티셔서 좀 마음 편하게 날도 좀 풀리면 속 편하게 좀 길거리도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이상 서울랩타일의 새로 들어온 반생거북이를 위한 사료, 육식성 사료 카메프로스, 잡식성 사료 사키이카리 터틀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